노릇노릇 색깔부터 냄새까지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완성됐는데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한 점 시식. 맛이 어떤가요? 진짜 맛있네요. 와, 신기하다. 치킨 맛이 나요. 네, 진짜 약간 튀긴 것 같죠? 네, 튀긴 맛이 나요. 바삭하네. 와, 진짜. 또 맨날 해먹겠다, 나 또 이제. 그러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맛을 평가해줄 어머니의 시식.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연기인 것처럼.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이번에서 먹고 너무 맛있다 했는데 엄마가 뚝딱뚝딱해서 일반식 갔다가 딱 나 머니 그렇게 했지 뭐. 어? 그렇게 뭐 불고기 좀 끊어오셨어? 어, 재워놨어. 뭐라 그래 놓고서는 먹을 게 있어야지 배가 안 차고 가면 서운하잖아. 뭘 해도 엉성해? 엉성해 사람이 빠져. 아, 진짜 너무하시네. 방송에서 오래갖고 있어. 언니들 기대해. 내일 맛있게 잡숴주기만 하면 돼.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무럭무럭 늘자. 비가 오는 저녁 권진영을 다시 만났다. 어, 밤에 어디 가세요?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를 막 대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꼭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뻐지거든요. 아, 이쁜 사람. 어? 쌤! 안녕하세요 쌤. 저의 미녀 트레이너 선생님이에요. 네, 미녀 트레이너. 쌤 오늘 많이 먹었지? 아, 아니 그렇게 적당히 먹었어요. 그럼 옷을 하자. 네. 이쪽이 이쪽이요? 익숙한 듯한 자세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권진영. 매일 꾸준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데 이렇게 운동을 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1년이요. 1년. 1년 넘은 1년 반. 어디 부분이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저의?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여성스러워지는 라인, 가슴 라인하고 이제 허리선. 저는 진영이 허리선을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운동할 때나 촬영할 때 탑을 입으라고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슴과 허리와 힙 라인을 굉장히, 예, 저도 자랑스럽지만 예, 가장 예쁘게 예, 보고 정국, 있습니다. 정국, 몸 자랑! 운동하시면서 몇 킬로 감량하신 거예요? 운동하면서 제가 63 정도 됐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어우, 그렇게 보니까 한 10킬로 정도는 뺀 거네요. 달래 쫓아낸 게 그 남자 말이냐 그랬더니 아마 그럴 거라고 그 여자가 그러던디? 진영 씨의 옛날 모습이 생각 안 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죠? 어, 제가 봤을 적에 운동 빼고 다이어트 다 해봤잖아요. 6개월 만에 10kg 뺐다, 뭐 일주일 만에 10kg 뺐다 그러면 걔네들 복리로 굴러갑니다. 이제 일반식 하셨을 때 10kg 빼신 분들은 20kg 찌신다고 보면 되고 5kg 빼신 분들은 10kg 뺐다, 10kg 찌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체중계랑 친해져야 되고 전신 거울도 보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서 인지가 좀 줄어드는 것도 확인하시고 몸무게가 빠지는 것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간에 빼면 요요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건 복리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복리. 꾸준한 운동으로 몸매를 만들었다는 권진영. 오늘은 같이 운동할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왜요? 모친소 모세기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불려오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오늘 무슨 뭐 이렇게 파티 뭐 먹는다 그래서 온 건데 갑자기 무슨 헬스장이 여기 나타나 있고. 아 그럼 그건 맞죠. 저는 네. 몸짱 남자들 많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있잖아. 몸짱. 거기다 몸짱이요? 네 둘.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성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형으로 미모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어. 그렇잖아. 확실하죠. 야, 알죠. 정말 옛날 얼굴 어디 갔냐? 선배 알고 알아보겠어요. 야, 너. 확실은 한데 여기에서 운동까지 해서 건강 찾고 몸 찾고 하면 너무 좋잖아. 진영 씨는
정말 아름다워지셨어요. 그 배만 보면은 아까 최현정 씨가 얘기했어요. 네. 얼굴은 건지